안녕하세요. 스티브한 그룹의 스티브한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네. 요즘 제일 핫플이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버킷틀람에 위치할 버킷틀람 파크 디스트릭트 쇼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그 모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라이즈 40층 되는 거죠? 맞아요. 40층 되는 거고 지금 총 마스터 플랜에 4개의 타워와 저층 콘도 하나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거두 설명하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하나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위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버킷틀람 파크 디스트릭트는 이 버킷틀람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이 동네 유일한 KFC가 있었던. 네. 상당히 오래 있었죠. 오래 있었죠. 그리고 석희 시대라는 이제 고깃집이 있었고요. 네, 삼겹살. 네. 있고, 네.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고층 콘도가 들어서는 그 위치입니다. 코보 레이크랑 클라크. 네,가 네. 교체하는 지점이고 그 주변에 지금 상권들이 현재로서는 세이프웨이가 있고요. 오래된 그 버킷틀람 플라자가 있지만 이게 곧 탈바꿈을 한다는 계획이 있고요. 밀러 파크 엘리멘터리 스쿨이 있고요. 그다음에 벤팅 미들 스쿨이 있고. 참고로 벤팅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프렌치 이머전. 네. 그리고 아이비 프로그램이 있는 네. 포트 무디 세컨더리 스쿨도 굉장히 가깝고요. 콩키트람 쪽으로 보내고 싶다 하면 또 프렌치 이머전의 닥터 찰스가 코모레이크 변에 있어서 단 몇 분 만에 차로 갈 수 있다는 거. 프로젝트 이름이 버킷틀람 파크 디스트릭트잖아요. 네. 그 이유가 보시면 주변에 크고 작은 공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길을 건너가시면 버너비 마운틴을 가실 수 있는 트레일까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버킷틀람 파크 디스트릭트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저희 고객들 이 그 근처에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SFE 학생들한테 지금 렌트를 주고 계신 분도 꽤 계신데 이 코몰레이크 에비뉴에서 버스를 타서 또 SFE로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자그마한 파크들도 있지만 크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몰레이크 파크 네. 네 이게 좀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먼디 파크 차량으로 불과 몇 분 만에 갈 수 있는 네.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카이트레인을 타시면 또 다운타운까지는 약 25분 정도 걸리고요. 경사진 곳에 있잖아요. 프레이저 리버뷰, 다운타운 뷰, 마운틴 뷰까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으로는 첫 번째 타워의 단지의 위치와 플로어플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렌더링을 보시면요. 지금 보이시는 이 타워가 첫 번째 타워인데요. 이 남서쪽으로 보시면 이미 보사에서 지은 업타운 1과 2가 위치해 있고요. 업타운 바로 앞에 있는 게 바로 세이프웨이, 그리고 세이프웨이 건너편에 있는 게 버킷틀람 스카이트레인 역. 이죠. 그래서 지금 타워 1과는 도보로 약 한 뭐 3분에서 5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타워 1을 기준으로 이 동쪽을 보시면 저층 6층짜리 렌탈용 콘도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또 그 동쪽으로 또 다음 페이지의 타워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북동쪽으로는 약 한 33층짜리 높이의 타워 2가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남쪽과 이 남동쪽으로 비교적 좀 트여있는 뷰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타워 1의 북쪽과 서쪽은 이 스카이트레인 트랙이 있다 보니 비교적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은 정반대에 있는 남향과 남동향의 유닛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동향과 서향에 위치한 이 스튜디오 400스쿨풋이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좀 놀라셨을 텐데 쇼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와서 직접 보시면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전혀 371스쿨풋의 사이즈가 아니라 굉장히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직접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28층 5호 남향의 원베드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플랜 B1A는 원베드룸 496스쿨풋짜리 플로어플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남향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현관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이제 욕실이 크게 있고 그다음에 워셔와 드라이어가 이제 위아래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L자 쉐입이라서 식탁을 놓으실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원베드룸도 쇼홈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쇼홈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남동 쪽에 위치한 투베드룸 플랜 18층 4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2 투베드룸 플로어플랜입니다. 내부 면적은 809에서 815스컬프 정도 되고요. 플로어플랜은 보시면 기둥이 있네 라고 하시지만 사실 이 코너 유닛이라서 비교적 채광이 좋고 또 뷰도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돼서 저희가 좀 뽑아봤는데요. 현관부터 보시면 입구에 들어와서 바로 워셔와 드라이어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아래 스택으로 쌓인 게 아니라서 세탁기와 건조기 위에 이제 선반을 설치하셔서 사용하시기도 좋고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키친이 아니기 때문에 좀 현관이 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또 적합한 플로어 플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 두 개가 모두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키친도 L자, L쉐입 키친. 내부 면적이 사실 2베드룸에 800스컬프 정도의 크기라서 이 다이닝룸과 리빙룸 공간도 충분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실제 버클랜 파크 디스트릭트가 지어질 부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부지에서부터 버클랜 스테이션까지 진짜 몇 분 걸리는지 길을 건너서 한번 버클랜까지 한번 가보죠. 자, 이제 누르고 한번 걸어가겠습니다. 네.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사가 예전 지었던 업타운 1 and 2 중간에 세이프가 있고요. 건너편에는 네, 567 클락 앤 코모. 네, 지난 작년도에 저희가 고객 감사 이벤트를 저쪽 맨 위에 꼭대기 스카이 라운지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도 네, 가을이네요. 스카이 트레인 스테이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시계를 한번 볼까요? 3분 25초. 와우. 아까 초록불이 도와줬지만 뭐 한 2, 3분 더 하면 진짜 4, 5분만 해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역세권일 것 같습니다. 자, 확인 완료!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버킷틀람 파크 디스트릭의 쇼홈까지 좀 둘러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그럼 마지막으로 좀 총정리를 해드릴까요? 네, 우선 중요 포인트를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바로 이 코모 애비뉴와 클락 로드가 만나는 지점인데요. 저희가 아까 또 걸어봤지만 버킷틀람 역까지 넉넉히 한 4에서 5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하실 수 있는 그런 역세권에 위치한 콘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사가 인터걸프. 네. 그래서 뭐 포키틀람의 코우라가 있고요. 타워 1, 2. 그 다음에 버나비 마운틴 SFU의 아버. 네. 노보 1, 2. 그 다음에 쿠키 센터로 넘어가면 그랜드 센트럴 단지. 이렇게 세 동 올라가 있는 그 단지까지 경력이나 자금력 이런 거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런 대단지에서 첫 동, 첫 번째 페이즈의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마스터 플랜의 첫 번째 동이고 이 첫 번째 동을 성공적으로 분양을 해야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 다음 페이즈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비교적 가격을 항상 매력적으로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이런 대단지의 첫 번째 페이스만 노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맞아요. 완공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완공 시기는 2028년 말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부터 약 5년 후라서 충분하죠. 사실 시간이 지금 네. 딥바짓을 하시고 그걸 이제 분납으로 네. 내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관리비. 관리비는 스컬프당 59센트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바로 이 파킹 스토리지인데요. 스튜디오 유닛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닛에는 파킹이 다 하나씩 포함이 되는데 EV 레디 파킹이고요. 스튜디오부터 3베드룸까지 전부 다 하나씩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스튜디오가 371스컬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쇼홈에 들어가 보시면 와우, 이거는 뭐 한 450? 골프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다라고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사실 이 어메니티 안에 데이케어 센터가 들어가 있다는 걸 보고도 저희 좀 놀랐는데요. 맞아요. 무려 6,000 그죠? 6,600 스퀘어피트 정도의 큰 네. 사이즈가 2층에.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좋은 건 이 입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구성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스튜디오부터 3베드룸까지. 네. 은근히 3베드룸이 많이 이게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또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데이케어 센터를 포함
다만 내부 어메니티는 2만 7천 스퀘어 피트 정도가 되고요. 아웃도어 어메니티는 또 한 공원을 포함해서 2만 스퀘어 피트 정도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름에서 그래서 벌큘람 펄트라고 네. 하잖아요. 2만 스퀘어 피트 정도로 아웃도어 스페이스가 준비된다는 거.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약 59센트지만 추후에 완공이 다가오지면서 실제로 키를 받기 전에는 조금 더 올라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분양에 있어서 가격은 변하지 않지만 네. 예상 관리비라든가 예상 완공 시기가 네.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5년 뒤에 이제 예상 완공이 있는데 2028년 시세 차익 플러스 있을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아주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분양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유닛 저희가 받아서 딱 도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